옥상 올라와. 그게 왜 다 초록색? 기온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 건물엔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. 그 균열 사이로 비와 눈 등이 스며들면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할 수밖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다수의 옥상에 방수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. 그런데 왜 전부 녹색인 거지? 우리나라에서 페인트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 3사에 문의해본 결과 녹색 옥상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해요. 녹색이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. 친환경적인 느낌을 준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방수 페인트가 쓰이기 시작한 80, 90년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깔이었다는 건데요.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. 그런데 정말 80, 90년대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 초록색이었을까요? 1992년도 3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. 당시 KBS 부설 색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색 1위가 초록색이었어요. 매일경제 1994년 3월 29일자에도 아파트 인테리어 색상으로 녹색을 가장 선호했다고 하네요.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녹색일 수가 있을까요? 혹시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? 당시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80년대 칼라 TV 방송이 시작돼 색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88올림픽을 앞두고 회색 건물에 색채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고요. 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저분하다며 정부나 시에서 녹색 옥상을 권장 아닌 권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. 이런 배경에서 곳곳의 옥상이 녹색으로 뒤덮이게 된 건데요. 그럼 요즘에도 녹색 페인트가 잘 나갈까요?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옥상에서 많이 보시는 게 녹색이잖아요. 네. 녹색이 좀 어떻게 잘 나가는 편인가요? 녹색이 주로 한 70% 회색보다는 더 많이 하죠. 왜 녹색이 인기가 많다고 보세요? 관리하는 차원에서 녹색이 조금 손이 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시는가. 최근에는 언제 한번 나가셨을까요? 계속 한 달에 한두 번꼴로는 지속적으로 나갑니다. 주로 초록색이고요. 열차단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많아져.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많아지고 문의도 좀 더 많이 오는 편이에요. 요즘에는 건물 온도를 낮추는 운동인 쿨 루프 캠페인의 영향으로 빛 반사율이 높은 회색이나 백색 페인트도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해요.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방수 페인트가 녹색인 이유로 녹색 원료인 산화크롬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. 이건 사실일까요? 이 방수제에 들어가 있는 산화크롬이라는 성분이 초록색이어서 자연스럽게 초록색으로 됐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던데요. 네. 거기까지 소비자들은 알기는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산화크롬이라는 게 이 녹색을 띈 안료 제품으로 약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녹색으로 생산한다는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나는 옥상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? 예, 바꿀 수 있어요. 사실 산화크롬이 4대 중금속에 포함돼 사용이 규제된 지는 꽤 됐는데요. 노루 페인트의 경우도 안 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고요. 또 쓰일 당시에도 방수 페인트의 산화크롬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영향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따라서 산화크롬 때문에 옥상이 녹색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네요. 오늘의 결론은 우리나라의 녹색 옥상이 많은 이유는 80, 90년대 당시 국민들이 선호하는 색상이 녹색이었기 때문이다. 또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나 또 미관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.